대부분의 사랑 얘기는 너한테만 하는 건데 말이야 로 시작됩니다. 그토록 비밀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다 털어놓지 않으면 못 견디겠는 사랑에 대한 요모조모, 이것저것 이러쿵저러쿵에 대한 이야기. 러브 오브 더 레코드. 이상하게 연애 고민을 이야기할 때는 야 우리끼리만 하는 얘긴데 말이야, 그리고 너한테만 하는 고민이 하나 있는데로 시작하곤 하죠. 엄청난 비밀인 듯 하지만 결국 누군가에게 꼭 털어놓고만 한 연애 고민들. 자, 이 시간에는 저희에게 털어놔 주세요. 마음껏 참견해 드립니다. 자, 오프 더 레코드라는 제목 그대로 익명 당연히 가능합니다. 자, LP 카페의 화요일 식구입니다. 천덤비 씨 어서 오세요. 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7399님께서 오늘은 담비님 만나는 날 룰루랄라. 아유, 감사합니다. 나라짱님께서는 오 MG 담비. MG의 끝머리에 있는 겨우 담비예요. MG야. MG. 자, 이수연 씨는 연애 고민 해결사 담비님 어서 오세요. 아우, 제가 해결사인가요? 네, 지금 해결사로 지금 거듭나고 있어요. 아유, 너무 감격스럽네요. 0336님께서는 오늘은 어떤 분노 사연이 기다리고 있을지 분노 대기 중. 네. 아, 제가 너무 분노했나요 그동안? 그 정도는 아직. 네, 그 정도 분노는 뭐 네. 네, 더 할 수도 있거든요. 네, 아직 네. 뭐 분노할 네. 만한 사연 아직, 그렇게 안 나온 것 같고. 그렇게 안 나왔습니다. 네. 자, 담비 씨 날씨가 진짜 많이 풀렸어요. 거의 봄 날씨인데. 맞아요. 담비 씨는 뭐 아 이러면 봄이지 하는 뭐 이런 신호 같은 게 있어요? 신호라기보다는 저는 그 냄새가 나요. 봄 냄새가 나요. 계절의 냄새가 사실 있긴 그쵸? 있죠. 네. 이게 약간 하면 그 공기의 냄새가 달라짐이 느껴져가지고 그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저는 그 냄새를 꽤 맡는 편이에요. 꽤 맡는 편이구나. 네. 아, 코가 아주 예민하네. 네, 예. 후각이 아주. 예, 코가 따로 없어요. MG들이 후각... 아, 예, 그냥 천단비 특인 걸로. 아니면은 음식을 뭐 봄에 뭐 특별히 챙기는 거. 뭐 꼭 음식 아니어도. 저는 제 노래 어떤 중에 어떤 분들은 이제 봄이 되면은 옷을 한번 쫙 산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계절이 바뀌면 이렇게 옷을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제 노래 중에 어느 봄의 거짓말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깨알홍보. 그렇죠. 어느 봄의 거짓말. 본격적인 마케팅 들어가줘야 네. 되거든요. 이 봄에 딱 들으면은 되게 나만 혼자인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들으면 딱 좋아요. 네. 안 그래도 지금 담비 씨가 본인의 네. 미니 앨범을 네.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딱 언제 나온 거죠? 딱 저번 주에 나왔죠. 3월 14일. 3월 14일. 네. 아, 화이트데이에 맞춰서 화이트데이를 겨냥했어요. 했군요. 아주 러블리하게 또 스스로 러블리하다고. 지금 담비 씨한테는 첫 CD. 네. 첫 실물 CD예요. 네, 실물 CD랍니다. 네. 자, 어때요? 뭐 지금 미니 앨범을 이렇게 딱 냈는데 주변의 반응들은 좀 어떤지 궁금하네요. 주변에서 많이들 진짜 되게 좋아해 주시고 제가 또 저번 주에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지 않습니까? 아, 잘했어요.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꽤 잘했어요. 진짜 계속 꽤 잘했네. 아, MG. 역시. MG 스스로를 높이는. 아니, 진짜 뭐 에피소드 좀 얘기해 주세요. 남아로그님께서 네. 담비님 지난주 공연 보고 왔는데 노래 너무 좋아서 놀라 자빠졌잖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3일째 누워 기어다니고 있다가 오늘 방송 나오신다게 다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상생활 불가능하셨나요? 이분 제가 보기엔 담비님 찐팬인데요. 네, 찐팬이셔요 지금. 어떤 느낌이었어요? 첫 공연을 이렇게 탁 성황리에 마쳤는데 꽤 잘했는데. 네, 이게 미니 앨범을 내고 공연을 하는 게 또 처음이어가지고 이게 제 곡으로 이렇게 되게 거의 꽉 채운 게 커버곡도 몇 곡 없고 그랬던 게 좀 처음이었거든요. 그렇죠. 약간 좀 진짜 가수가 된 것 같은 느낌? 진짜 가수인데 더 진짜 가수가 된 그런 예. 느낌도 들고 이게 어쨌든 저희가 이제 뭐 여러 악재들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공연을 하기가 좀 어려운 환경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내 팬이 실제로 존재하나? 어때요? 그 담비 씨의 팬들은 이제 그 아티스트마다 이렇게 팬들의 성격들이 조금 있잖아요. 네, 담비 씨 팬들은 좀 어떤 느낌이에요? 좀 수줍어하세요. 아, 수줍어하는구나. 아니, 저보다 더 수줍어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수줍어하는 팬이 진짜 많아지는 거. 네. 너무 저는 좀 더 막 같이 있고 싶고 더 이야기도 나누고 싶고 한데 저를 또 많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어제는 김사월 씨가 나오셨는데 네. 그 팬분들이 앉아 계셨어요. 네. 네.
그분들은 서로 공연장에서 서로가 서로 흡수하는 수줍게 계속 흡수만 하시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스펀지 느낌으로다가. 네, 스펀지 느낌으로다가. 네. 자, 우리 그러면은 첫 번째 노래를 네. 오늘 또 담비 씨가 이렇게 또 라이브를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 준비해야죠. 준비해야죠. 따끈따끈한 또 신곡으로. 네. 어떤 곡이에요? 저의 수록곡 중에 그 노브 씨가 작사 작곡해 준 섀도우라는 곡이 있어요. 섀도우요? 네. 그래갖고 미니 앨범이 전체적으로 딱 그 시대의 결이어서. 아, 제가 요거를... 안 그래도 리허설 음악을 살짝 들었는데 네. 딱 그 시절의 그 결이에요. 아... 자, 여러분도 아마 들으시면 예전에 약간 이런 느낌 이렇게 뭔가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선율이거든요. 한번 맞습니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바로 라이브석으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네. 자, 노래 듣는 사이에요. 네, 담비 씨에게 하고픈 말도 좋고요. 연애 고민들 미리미리 남겨주셔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고요. 무료인 고릴라도 열려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세요. 5765님께서 천담비님 나의 우주 노래 너무 좋아서 요즘 하루에 최소 5번 이상 재생 중이라고. 야, 최고네요. 자, 준비되셨으면 우리 천담비의 라이브입니다. 섀도우. 아직도 참아온 혼자만의 상상을 도터뜨려 지칠 틈 없이 쏟아지는 지우지 못할 습관이 되어버린 것 어떻게든 너에게 날 말해주고 싶은데 있는 너의 표정 웃게 하고 싶은데 어떤 상황이 와도 너의 편에 서서 안아주고 싶은데 지는 뒷모습 어둠 가까워질수록 선명한 네 발끝 바로 잡을 순 없지만 해가 뜨길 기다려 그때 하나 되루릴 기대해 I want you together.
하고 싶네. 어떤 상황이 와도 너의 편에 서서 안아주고 싶은데. 저도 모르게 뭔가 선율을 따라하고 있다가 내가 갑자기 노래가 팍 끝났네요. 네. 천단비의 라이브였습니다. 섀도우 듣고 오셨는데요. 아, 노래 너무 좋죠. 박승기 씨가 라이브 머선 일이고 목소리 너무 좋고 목소리 너무 좋아요. 단비님 알라뷰 하셨고. 감사합니다. 양세정 씨가 도입부에서 윤상님 분위기 느꼈어요. 그럴 수도 느낌도 있겠네요. 김드래 씨는 섀도우 화장품 그림자라는 뜻인가요? 목소리에서 플레임이 나요. 뷰티풀. 와 진짜. 김용아 씨가 봄철이라 단비가 내려야 하는데 스튜디오에만 단비가 내리고 있네요. 단비님 키도 크고 이쁘시네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여기는 진짜 너무 따뜻해요 분위기가. 아니요. 다들 냉정할 땐 굉장히 냉정하죠. 아, 그런가요? 네, 진짜 좋은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이제 러브 오브 더 레코드. 아직은 네. 입에 조금 이렇게 잘 안 붙어요. 네. 이제 초반이다 보니까 러브 오브 더 레코드. 러브 오브 더 레코드. 네. 자 우리 천단비 씨와 첫 번째 사연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익명을 요청하신 영끌님, 이 사연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도 기다릴게요. 메시지 주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35살이고 저는 31살입니다. 소개팅으로 만났고 본격적으로 사귄 지 이제 3개월 차이다 보니 아직은 서로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특히 남자친구의 개인주의적 성향이 좀 놀랍고 적응하기 어려운데요. 이 사람은 주말 이틀 중에 하루는 꼭 혼자 있고 싶어 합니다. 물론 우리가 좀 더 연애를 오래 했다거나 너무 바쁠 때는 당연히 하루만 만날 수 있겠지만 아직 우린 100일밖에 안 되었기에 좀 당황스럽네요. 담비야 내일은 우리 각자 집에서 쉬면 어때? 응? 왜? 내일 날씨도 좋다는데 우리 한강 가자. 가서 쉬면 되지. 아니 그 실은 나는 주말에는 좀 충전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 엥? 그럼 내가 오빠 집으로 놀러 갈까? 아니 그냥 솔직히 말할게. 나는 아무리 사귀는 사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거든. 늘 주말을 같이 보내는 것보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나는 원래 좀 성격이 그래. 오해할까봐 미리 말하는 거야. 처음에는 그냥 아직 내가 불편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직장인이니까 주말에는 그냥 쉬고 싶겠지 싶어서 일단은 그러라고 했는데요. 남친은 하루를 그냥 온전히 집에서만 보내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혼자 전시회에 가기도 하고 낮잠을 늘어지게 자고 야밤에 혼자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합니다. 오빠 전시회 갔다고? 나랑 같이 가지 왜 혼자 갔어? 아 저번에 내가 이 전시 얘기했더니 너 관심 없어 하길래 미안. 근데 너도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 있었잖아. 오빠가 먼저 오늘은 각자 보내자고 해서 나도 약속 잡은 거지. 아 뭐 각자 주말 잘 보냈으면 됐네. 가끔 벽에 대고 말하는 기분도 들고 솔직히 너무 서운해요. 연인 사이면 자기가 좋아하는 건 함께 나누고 그런 거 아닌가요? 물론 저라고 뭐 24시간 늘 붙어있자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개인 시간 필요한 독립적 인간이고요. 근데 남친은 초반부터 아무튼 좀 그래요. 이렇게 꼭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남친, 저를 사랑하긴 하는 건지 가끔은 그런 의심마저 듭니다. 이렇게 다른 우리 계속 사귀는 게 맞는 걸까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남자친구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인데요. 뭐 이런 분들 있죠. 네, 꼭 자기만의 시간이 있어야 하는 스타일. 맞아요. 담비 씨도 뭐 이런 사람 혹시 만나본 적 있어요? 저는 이런 분을 만나본 적은 없는데 주변에 이런 걸로 꽤나 이렇게 다투는 친구들은 봤어요. 이 성향이 너무 다른 거죠. 좀 어떻게 좀 해결을 하던가요? 그 친구들은 결국은 이제 더 좋아하는 사람이 저요. 아, 그렇죠. 더 좋아하는 사람이 항상 뭐 약자가 되는 거죠. 맞춰 주는 거죠. 이 사람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면은 이제 맞춰 주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뭐 더 같이 있는 게 더 좋은 사람이 더 좋다 그러면은 그쪽에다 맞춰 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담비 씨는 좀 어떤 타입이에요? 연애할 때 뭐 거의 뭐 시간 나면 무조건 뭐 같이 만나야 된다 뭐 약간 이런 뭐 편이에요? 좀 어때요? 저는 저도 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저도 좀 너무 바쁜 삶을 계속 살아왔다 보니까 그런 그 혼자만의 시간이 좀 필요해요. 저도 좀 사실 그런 편이긴 한데 린징징님께서 네. 저랑 너무 같네요 하셨는데 어떤 게 같다는 거죠 지금? 왠지 그 여자분의 입장이 같다는 게 아닐까 싶어요. 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저는 좀 남자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연애하기 전에 말해줬어야지. 100일쯤 돼가지고 이거 멘트 보이시죠? 아니 솔직하게 기분 나쁘지 말고 들어. 그럼 이거 벌써 기분 나쁜 거 아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와가지고 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100일 정도는 지금 그럼 이틀 내내 보낸 거잖아요, 주말. 어, 그렇죠. 근데 이제 와가지고 이제 맞출 만큼 맞춰줬으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그렇죠. 내 성향을 이제 드러낼게. 초반에는 진짜 좀 그 주말을 같이 보냈던 거네요. 네. 이제 와가지고 이러는 거는 허니문 기간 지났다고 이렇게 마음 변하는 거. 허니문 기간이라고. 네. 너무 화나요. 진작에 말해줘야지. 이렇게 성향 안 맞는 줄 알았으면 안 만났지. 그렇지 않나요? 하, 근데 이게 사실 조금 상대적이에요. 누가 사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연자분의 남자친구가 막 진짜 하루에 한 시간이라도 짬이 나면 일하다가도 무조건 만나야 되는 사람이었다면 네. 오히려 막 아, 나도 조금 약간 혼자만의 공간을 여자분이 오히려 싶다. 오히려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참 상대적이라니까요. 맞아요. 상대적으로 뭔가 나보다 더 혼자만의 시간을 필요하는 사람을 보니까 네. 왠지 이 사람이 마음이 덜한 것 같고 그렇죠. 이런 마음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강흥천 씨는 남자분이 아직 모든 걸 안 내어주셨다고 그랬는데 아, 그런 마음 들 수 있어요. 여자분 그런 마음 그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김두래 씨가 충전이 필요한데 왜? Why? 연애해요? 왜 연애해요? 어우, 뼈 맞았다. 뼈 맞았어. 그냥 솔로로 살아요. 너무 세게 때리셨다. 이영희 씨는 저도 지금 남편과 매일 만난 적은 거의 없었네요. 혼자만의 충전이 있어야 같이 있을 때 더 애틋할 듯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성향이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너무 좋아요. 우리 각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충전한 다음에 우리만의 시간을 또 갖자. 이런 게 맞으면 너무 좋은데 이거는 지금 두 분이 좀 안 맞으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지 안대범 씨는 헤어져. 크왕. 절규를. 김미련 님께서는 저 남자는 여자친구를 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옆에서 신랑이 그러네요. 아 남자의 마음 역시 마음이 덜한 거다. 지금 결국에는 사연자분도 가장 중요한 그 중심에는 아, 이 사람이 나만큼 사랑하는 거 맞나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잖아요. 네. 지금 꾸준히 여자분께서는 내가 집으로 갈게 맞춰주겠다는 의향이 있잖아요. 아, 뭐 이것도 같이 가고 싶고 저것도 같이 가고 싶다는 의견을 계속 내는데 계속 약간 좀 튕겨 나오니까 여자분 입장에서는 아, 이게 마음이 없는 거구나.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느끼기에는 남자친구분의 마음을 확실하게 네. 뭐 예를 들어서 혼자의 좀 그 이 사연자분도 집중을 하시면서 남자친구의 네. 마음을 한번 확인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냥 원래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는 꼭 인정을 하셔야 되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 이제 아까 담비 씨가 얘기한 것처럼. 너무 시간이 지나서 얘기를 해준 게 좀 그렇지만 처음에는 네, 좀 눈치 보면서 얘기를 계속 못하다가 네. 나중에 얘기한 걸 수도 있으니 너무 사랑 자체를 조금 의심하기보다는 좀 한번 그리고 사실은 혼자 시간을 잘 보내야 둘의 시간도 잘 보낼 수 있습니다. 아, 혼자만의 시간 좋아하셔가지고 지금 너무 편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네. 예리하네. 지금 좀 좀 편드신 것 같은데. 저도 모르게 좀 그렇게 됐네요. 네. 아니 지금 여기 이제 네. 여기 메시지에는 헤어지는 게 답. 저런 사람은 결혼하면 더 할 스타일. 아, 김건모가 부릅니다. 핑계. 안대범님께서. 그런. 네. 네, 이런 식의 의견이 많아요 지금. 오세미 씨가 좀 전에 메시지 주셨고. 네. 아 안대범 씨가 김건모가 부릅니다. 네. 핑계군요. 네. 7842님은 여자분이 눈치가 없으시네요. 혼자만의 시간이라면 그냥 놔주세요. 집착하지 말아요. 잘 맞는 사람 만나요. 그런 사람 결혼해도 재미없어요. 재미없어. 야. 다들 굉장히 단호하시다. 네. 오히려 네. 네. 이게 맞출 수 없는 부분인가 봐요. 그래요. 뭐 사실 뭐 우리가 다 색깔이 저마다 다 다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렇게 뭐 좀 보색이 되는 관계도 있고 분명히 좀 잘 맞는 색들이 있는데 네. 진짜 안 맞으면 네. 너무 그거를 안간힘을 쓰면서 그 색을 억지로 맞추려고 하는 것도 사실 시간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저희 좀 유행하는 그 MBTI 있잖아요.
그 I와 E의 성향인 것 같은데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얻는 사람과 네. 같이 있을 때 얻는 사람. 근데 이게 안 맞는 건 어떻게 맞출 수가 없긴 하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이윤주 씨가 제 개인적으로는 연애는 서로 맞춰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차츰 나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율해보시는 걸 조심스레 권합니다. 긍정적인 방향. 네. 오늘 뭐 다들 굉장히, 네. 굉장히 지금. 상담소에 네. 나오신 분들. 지금 열정이 다들 열정이 넘쳐요 지금. 자, 넘치는 열정 메시지로 좀 보내주시고요. 네. 자, 에이콘의 Lonely 네, 듣고 오겠습니다. Lonely, I'm Mr. Lonely. 정엽의 LP카페 LP카페 4부 문 열었습니다. 자, 오늘 러브 오브 더 레코드 천단 B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무치님께서 같이 만나서 서로 딴짓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같이 그, 만나서 네, 무슨 얘기죠? 각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말하는 게 같이 있지만 같이 또 따로 그게 약간 솔루션일 수도 있겠네요. 네. 김수영 씨는 떨어져 있는 게 싫으면 아예 결혼을 해버리죠. 같은 공간에서 개인 시간 가지는 거죠. 아, 네, 이것도 뭐 맘처럼 이렇게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네. 자, 어떻게 할까요? 결론을 딱 내려주시죠, 담비 씨. 이게 저희가 결론을 내린다고 될 게 아니고 두 분이서 이야기를 잘 나눠보심이 맞아요. 네, 이거는 진짜 뭐 누가 잘못됐다라기보다는 두 분이서 누구한테 맞춰줄 것인가. 뭐 2주에 한 번은 이틀 다 만난다든지 그렇죠? 그런 타협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충분히 그렇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짜 얘기 그렇게 또 만나다 보면 또 이렇게 사연자분도 약간의 그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두 분이서 좀 비슷해지는 지점들이 또 생길 수 있어요. 맞아요. 자. 맞아요.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을 더 즐길 수 있으니까 또.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익명을 요청하신 S모 씨의 사연 제가 소개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업디. 저는 28살 직장인 남자입니다. 오랜 솔로 기간을 마치고 드디어 얼마 전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그 친구는 5살 어린 대학생인데요. 가끔은 그녀가 연하라는 걸 잊을 정도로 참 어른스럽고 열심히 아르바이트도 하는 친구입니다. 저는 아직 학생인 여자친구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데이트 비용을 거의 제가 부담하거나 가끔은 필요한 생필품을 사다 주기도 하는데요. 얼마 전에 그 친구가 부담스럽다며 조심스레 거절을 하더라고요. 오빠, 미안한데 우리가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사귀는 사이인데 이런 건 좀 그래. 그리고 전 분식집이나 공원 산책 같은 소박한 데이트도 좋지만 가끔은 근사한 저녁을 사주고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근사한 순간들을 선물해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몇 번 그런 자리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좀 싫어하더라고요. 오빠, 나는 이런 호텔 뷔페는 좀 부담스러운데. 아니야, 담비야. 여기 좋대서 오빠가 너랑 오고 싶었어. 그냥 편하게 먹어도 되는데. 이거 10만 원도 넘잖아. 오빠도 이제 막 벌기 시작했는데 맨날 얻어먹는 기분 좀 그래. 오늘은 왔으니까 먹지만 다음부터는 우리 편한 데 가자. 내가 살게. 여자친구는 이런 저의 일방적 소비가 오히려 불편하다고 하는데요. 제가 친구들에게 고민 상담을 해봤더니 요즘 MZ세대들은 어떤 식으로든 신세지고 선 넘는 거 딱 싫어한다고 저더러 적당히 맞춰주라고만 하네요. 그냥 제가 나이도 많고 직장도 다니고 하니까 더 쓰면 안 되나요? 저는 오히려 좀 선 긋는 게 섭섭하기도 하네요. 제가 더 사랑하니까 돈도 더 쓴다고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아, 뭐 우리 코너 속 코너로 MG라도 만들어야 과연 MG는 무엇인가? MG. 사실 뭐 세대를 이렇게 좀 나누는 것 자체가 좀 그렇긴 한데요. 네. 워낙에 요즘 MG들은 그래서 그 듣는 MG들이 귀에서 피가 난대잖아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네. 너무 MG 걸려가지고. 네. 어쨌든 뭐 특징이 좀 분명하기 때문일 텐데. 네. 어떤 것 같아요? 이게 그 그냥 MG 세대라서의 두 분의 그 상황일까요? 아니면은 사람마다 다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까요? 어때요?
저는 이게 사람마다 다른 건 것 같아요. 이 MG라고 해가지고 이게 선을 넘는 이걸 선을 넘는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자분이. 그렇죠. 앞에도 써 있다시피 굉장히 어른스러운 분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런 성향이지 않을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점 때문에 또 더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남자친구분께서 그러니까 이게 뭐 MG랑은 네.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고 또 뭐 사실 MG 중에서도 뭐 얻어먹는 거 좋아하는 분도 얻어먹는 거 맞아요 맞아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뭐 네. 얻어먹는 걸 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약간 문화 차이인 것 같기도 해요. 친구들 중에 이제 외국에서 살다 온 친구들이랑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 친구들은 그 남자가 이렇게 다 경제적으로 부담을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걸로 사랑을 표현하는 건데 그 사람의 사랑 표현 방식인데 그걸 내가 왜 뭐라고 해? 그러니까 사실 잘 받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네. 생각해요. 그리고 더치페이는 친구들끼리 하는 거지 왜 남녀 사이에 사귀는 사이에 왜 더치페이를 하느냐. 아, 그게 또 되게 분명 확실하네요. 네. 남자들 입장에서도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어 이거 같이 내자 그러면은 너 지금 나랑 데이트하러 나온 거 아니야? 우리 친구야? 그게 약간 이제 우리의 만남의 썸에 표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더 확실하게 좋네요. 그렇죠. 그렇죠. 양영희 씨는 어쩌다 한 번씩 호텔 뷔페 좋아요. 김시우 씨는 그냥 호텔 뷔페가 좋으신 거. 영희 님은 그냥 호텔 뷔페가 좋으신 분. 저도 좋거든요. 네.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 뷔페 좋아해요. 저 진짜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한 번에 여러 가지 먹는 거. 저 진짜 입이 짧아서 조금씩 많이 먹는 거 좋아하는데 아, 뷔페가 딱이에요, 저한테. 양적으로는 못 채우더라고도 질적으로는 충분히 채우고 나올 수 있어 가지고. 근데 가끔은 이제 뷔페 너무 뷔페 얘기만 하고 너무 뷔페 너무 좋아해 가지고. 김시우 씨가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니 미안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맞아요, 맞아요. 이것도 맞습니다. 맞아요. 어른스러운 분이다 보니까 성향이 그런 분이다 보니까 이거 내가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되는데 이런 마음에 좀 계속 이렇게 선을 지켜야 돼 이거보다는. 그러니까요. 김은영 씨는 네. 김은영 씨는 멋지다 이 남자 아, 하셨는데. 전 두 분 다 멋진 분인 것 같아요. 여자분 남자분. 그러니까 이게. 남자분이 지금 사랑이 엄청 커가지고 네. 뭐든 해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네. 저는 사실은 이렇게 그냥 너무 일방적인 선의도 때로는 무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약간 삐뚤어진 네. 사랑 방식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네. 저 사람이 진짜 정말 좋아하는지를 생각 안 하고 그냥 너무 내 마음만 앞서서 그렇죠. 그렇죠. 나의 사랑 방식만 네. 고집하는 그게 절대 멋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좀 메시지 또 읽어주실래요? 이영희님께서 저희 집 대학생 아들도 계산은 정확히 하더라고요. 아 여자 대학생 아들분께서 여자친구분과 계산을 정확히 하시나요? 그게 궁금하네요. 지금 그게 궁금하네요. 진짜. 네. 박혜영님께서 상대를 생각하는 두 분 아름답네요. 딸 데이트하는 것 보니 데이트 통장 만들어 함께 쓰고 헤어진 후 반을 나누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네. 괜히 돈이라는 거는 얘기하기가 사실 쉽지도 않고 네, 오히려 되게 불편함을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이렇게 깔끔하게 네. 아 요즘 MG들은 야 확실하죠. 괜찮네요. 네. 네. 경제적으로 아주 다들 독립되어 있어요. 밖에서 지금 통장 명의는 누구로 하는지 그렇게 딥하게 들어가지 마세요. 연말 정산은 누구 이름으로 하는지. 네. 너무 그렇게 깊이 들어가시면 또 더 복잡해지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돈 얘기 나오면 다들 예민해요. 예민해요. 그래서도 지금 막 돈 얘기니까 막 네. 예민한 거예요. 야 이러면 안 되지 막 이러면서 막 서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네. 맞아요. 김혜경 씨는 받으면 쿨한 사이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더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 아무렇지 않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여자분께서 아직 어리시다 보니까 그 정말 받는 게 익숙하지 않은 게 아닐까. 아, 아무래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꼭 그 여자분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받는 것도 잘 받아야 잘 줄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게 안 되면 사실 잘 못 줘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잘 이해도 좀 시켜주시면 좋을 네. 것 같고 반대로 담비 씨라면은 남자분이 좀 어떻게 해주길 바랄 것 같아요? 저는 받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니까 뭐 자동차 받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아, 저는 받는 거 좋아하고 근데 그만큼 저도 되게 돌려주는 거예요. 받는 거 사실 왜 싫어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네. 이게 저도 이게 사랑의 크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난번에 뭐, 네. 아니 무슨 네. 이게 값을 떠나서 그 마음이 그러니까 뭐 금전적인 거를 떠나서 뭐 편지라도
뭔가 이렇게 받게 되면 그렇죠. 그 사람의 성의를 맞아요, 느끼게 맞아요. 해주는 거 네, 네, 네. 그게 꼭 돈으로만 이렇게 계산이 될 건 아닌 것 같고 맞아요. 여러 가지 뭐 방편들이 있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밥을 먹었는데 계산을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은 기회인 거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뭔가 사랑을 보여주는 기회. 그렇죠. 저도 그 다음번에 또 보여주거든요. 이번에는 내가 그런 식으로 주고받는 거. 그렇죠. 맞아요. 주고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담비 씨 얘기에서 정답이 지금 나온 것 같아요. 뭐 정답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남자분도 그냥 너무 그거를 여자친구가 지금 부담스러워하니까 맞아요. 그걸로만 표현하려고 하지 말고 뭐 아까 이렇게 다른 방식 현지 네. 현지도 좋고 그 막 큰 마음을 얼마든지 다른 걸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좋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죠. 좋아하는 걸 표현하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인 것 같아요. 불편하다는데 계속 그거를 고민하는 것보다는 네. 좋아하는 쪽으로 하면 되는 거겠죠. 맞아요. 그건 좀 이기적일 수 있죠. 맞아요. 담비 씨도 메시지 읽어주세요. 네. 염혜영님께서 여자친구 마음 씀씀이가 깊은데요. 여자친구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아들도 그런 여자친구 만나면 좋겠네요. 갑자기 분위기 아들.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좀 어른스럽기도 한 거죠. 이거 분위기. 맞아요. 맞아요. 네. 김현규님께서 너무 비싼 건 부담되긴 할 것 같네요. 정말 괜찮은 여자친구인 것 같은데 절대 놓치지 마시길. 맞아요. 맞아요. 진짜 좋은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진짜. 약간 생필품을 선물해주고 그러신다고 아까 사연에 맞아요. 들어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자친구분 입장에서. 아, 왜 또 생필품은 또 느낌이 다른가요? 그렇죠. 다르죠. 이게 이제 내가 좀 가난해 보이나? 아,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런 지점을 또 건드릴 수 네, 경제적으로 내가 조금 부족해 보이나? 그래. 나도 이 정도는 뭐 네, 이 정도는 내가 내 능력으로 벌어서 생필품은, 하는데. 생필품은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진짜. 네. 자, 우리가 계속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사연들을 짧은 사연들도 또 더 많이 소개해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의 이렇게 중간중간에 오는 메시지도 좀 소개하면서 같이 연애 고민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짧습니다. 저희가 말이 너무 많았나요? 말이 많았나요? 네. 너무 진심으로 대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러브 오브 더 레코드. 자, 오늘 천담비 씨와 함께 봤는데 오늘도 시간이 이렇게 순삭됐네요. 후딱 갔어요. 그렇죠? 네. 지금 사연 두 개밖에 안 읽었는데 갑자기 왜 사투리를 하는 거예요? 아, 뭐요? 아니 이렇게 빨리 시간이 지나가요. 자, 이렇게 우리가 그 내 얘기는 좀 고달플 수 있지만 네. 다른 사람이 하는 사랑 얘기는 그냥 다 재밌어요. 맞아요. 네. 남 얘기가 그렇게 그냥 재밌어요. 막 우습다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또 즐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사랑 얘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자, 오늘도 함께 나눠주신 천담비 씨 감사합니다. 미니 앨범 나온 것도 너무너무 축하하고요. 감사합니다. 잘 되길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담비 씨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 고맙습니다. 주에 만나요. 자, 보내드리면서 볼빨간 사춘기의 나만 봄 듣고 옵니다. 에러, 에러, 에러.